형님. 오디오가 비고 있습니다. 자, 야. 말 안 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드네. 내가 왜 말을 안 했냐면 이 바쁜 현대 사회에서 가끔 이렇게 말 안 하고 자연의 소리. 자, 3초 조용히. 하나, 둘, 셋. 자, 자, 우리가 축하할 일이 또 있죠. 박수, 박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만 특집으로 음식이랑 게스트 두 개를 다 잡아야 된다. 이 어마어마한 음식, 이 음식은 기장 치남 스타일입니다. 무엇인지 힌트를 좀 주세요. 힌트, 자, 커. 뭐가 크죠? 그것도 커. 키가 얼마 정도 되나요? 키는 나랑 비슷해요. 하고 제 스파링 파트너였기도 해요. 자, 이분으로 설명할 것 같으면 양감독 TV가 만든 스타 이상수 형님을 초대했습니다, 오늘. 형님! 야.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 이상수입니다. 야, 야! 그러니까 오늘 진짜 말도 안 되는 음식. 형님이 이거 안 먹어봤을 수도 있어요. 뭐? 네. 뭐? 일단 가시죠. 가시죠. 맞아.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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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먹어봤어요. 음식 안 먹어봤어요. 나 잠깐 먹었어. 형님이 안 먹어본 음식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수리 맷집인데 여기 파는 메뉴가 좀 독특하다는 거야. 여기가 주 메뉴가 뭔데? 우리가 오늘 먹을 게 붕장어입니다. 사장님, 빵하고 3인분 깔아주세요.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 바닷장어가 거의 세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은 양식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사장님, 제가 그 말 할래 했어요. 양식 안 됩니다, 이거. 붕장어, 게장어, 우리가 아는 곰장어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먹는 거는 여기 아시는 안하고 근데 그게 여기 칠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돌돌 있잖아요, 우리. 거기다 넣어서 물기를 쫙 빼서 나온단 말이에요. 해 안 갔거든. 해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밥어 아, 그렇지. 그 톱밥. 톱밥 같기도 하고. 톱밥 같기도 하고. 먹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여기서는 차라리 필요가 없어요, 사실. 된장도 좀 만들어 놓고. 이거 풉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비빔밥 먹듯이 마죠. 이거 씹을수록 맛있는 게 씹을수록 기름이 나온다고. 거기다가 양배추. 고소단백, 식감까지 다 잡고 있다. 어떻습니까, 형님? 아, 나 이런 맛 처음 본다. 이빨 없어도 먹겠는데? 이 몸으로요? 한번 해볼까요, 형님? 그만큼 너무 야들야들하니까. 뭐... 이 친함식 이 안하고를 또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어요. 형, 이거 알아야 돼요. 알았어. 요즘에 이거 많이 하죠. 고기 얹어갖고 이렇게 하고 맞잖아요. 이게 여기서 나온 거라. 딱 잡고 그냥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래갖고 그냥 초장에 또 찍으세요. 짠. 이 기름진 게 깻잎이랑 만나면 이 깻잎의 향이 기가 막히다. 맞죠? 선배님, 아, 알았어요. 고생 많아, 애 키운다고. 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아. 손 묶지 말고! 고생 많습니다, 형님. 아, 사장님 좋은 데 하나만 주세요. 형 빨리 누나한테 문자 하세요. 오늘 먹고 간다고. 전화 통화했다. 아, 술 한잔 먹다. 이거 서랍 받아야 되거든요. 안 바빠? 소주 한잔 먹어도 돼? 아, 알았어. 네? 어머니 카톡! 보냈어요. 형님, 촬영 좀 합시다. 뭐합니까, 지금? 아니, 상수 형이 저랑은 진짜 한 20살 때 처음 봤어요. 진짜 잘생겼었어, 그때. 그때 수염도 없어, 그래. 상수 형이 옛날에 M1 시합할 때. M1이 뭐냐면 쇼도르, 그 러시아에서 만든 단체죠, 맞죠? 그때 상수 뛰었었거든. 그냥 궁금한 게 있어요. 그 믿지 마는 형이 얻었잖아. 그렇게 하기 싫을 때도 진짜 나쁘죠. 그 즐기세요, 그 맞는 걸 막 이렇게. 아, 형 옛날에 그런 취향. 지금 맞은 지가 2년 됐잖아요. 3년 된가요? 근데 시합 때도 잘. 왜냐면 상수 선배도 헤비급 치고는
진짜로 테크니셜하게 경기를 했단 말이야. 갑자기 이제 유튜브를 위해서 맡기 시작했어, 배를. 그럼 속으로 솔직히 어느 날은 진짜 더럽게 맡기 시작했는데 또맞았네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런 게 없었어. 다른 사람들도 다 내처럼 이렇게 생각해요. 운동선수는 이 정도는 다 하는구나를 생각하고 있었지. 이렇게 다 운동하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때려보시라고 이렇게 한 건데 그게 터져서 건데 난 명호도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는데. 무슨 소리 하세요? 지금 방금도 아파요. 손만 대도 아파요. 나는 벌써 날 맞기 전에 벌써 두려워. 눈을 가리고 배 맞으니까 무섭더랄까. 자, 청년 명호에게는 이제 다 고정 게스트를 해서 때렸던 사람들을 다시 섭외를 해서 얼마나 아픈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겠다. 상대가 언제 때리는지를 모르잖아. 계속 코를 힘 딱 주고 서도 언제 때리는지 모르니까 100% 힘을 내가 못 주는 거지. 나 형을 배우고 눈 이야기 했는데 눈이 있죠. 웬만한 여자보다 더 이뻐요, 진짜. 형은 딸 가지면 대박이겠다. 한번 오늘 가서 한번 안 하고 딱 먹고 가죠. 안 하고 뭐 100입니다. 사실 삼수선배랑 할 이야기가 끝도 없어요, 사실. 형 시작해주세요. 좀 해줘, 좀 해줘 봐. 그만 먹고 쫙. 머리를 했네. 뭐 주제를 던져. 잘 사냐? 엄마 보냐? 컵실 나잖아. 어, 잘 사고 있어요. 그냥 그 빨리 그냥 그 또. 아, 장류에 그 체인점 하나 내주세요, 우리. 삼수선배 건물주잖아. 와, 이 보세요. 파이터를 해서 건물주가 됐다는 거. 건물주야. 건물에 있는 층. 아, 진짜 그게 건물주죠? 형이 어찌 보면 효도르의 파트너이자 젠손풀을 이긴 남자라고만 나오지 이 파이터를 하면서 솔직히 가진 캐릭터가 형이 약했어요. 마지막에 정말 미친 타이밍에 맷지망이라는 걸 형이 얻으면서 제 3막을 어찌 보면 사업으로, 그래서 그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게 맷지망 부스터. 근데 이게 진짜 운동할 때 에너지를 되게 많이 받아요. 구독자분들한테 사실 또 이만인데 우리가 또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상우 선배가 신필로 편지까지 써서 맷지망 사무실로 해서 우리가 재밌는 분들 10분을 딱 지목해서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만큼 까다롭다는 거예요. 나 좀 제발 좀. 네, 죽다. 김혜님이네. 김혜님이네. 상희 소주 하나만 더 주세요. 아, 상우 선배 그럼 사업에 있어서 이제 한번 더 한 걸음 나가보려고 하는. 근데 하시는 체육관 가면 너무 잘 되잖아요, 사실. 그 체육관을 도전하기 때 그러면 생각이 나요. 그 체육관 하기 전에 이제 내가 체육관을 이제 창원점과 김회장 두 군데 했잖아. 두 군데 했는데 이제 거기 나가는 이제 월세나 뭐 코치비나 이렇게 나가는 게 똑같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뭐가 내 인생에서 참 전화 좀 끊으세요 좀. 씨. 와. 대단하네요. 월세 내겠습니다. 월세가 갑니다 지금. 월세 없잖아. 아야. 선생님 이자래. 짜무구 하나 먹겠습니다. 네, 금리 올라가지고 죽겠다 임마. 아, 또 전화 왔어요. 와. 형호랑 형님이랑 가족, 아 맞다 맞다 있었잖아요. 어떻게 해서 가족이 됐는지. 아니 원래는 뭐 명호도 경호도 짝퉁도 다 동생은 어릴 때도 많이 봤잖아. 애들 커가는 과정 그자 성장하는 과정 다 봤잖아. 와이프 처제가 있는데 우리 애들 소개시켜 주는데 막 그래서 와이프하고 얘기해가지고 그때 왜 경호였습니까? 원래 짝퉁이었어. 아 진짜요? 아. 그 제수 씨가 짝퉁을 고른 거예요 처음에? 아니 고른 게 아니고 원래 내가 짝퉁을 해주려고 했는데 짝퉁이 그날 안 됐기 못 나온다 해가지고. 이유는 뭐야? 짝퉁을 해주라는 이유는? 나는 짝퉁이 그냥 처제랑 잘 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럼 경호는 그때 뭐가 싫었어요? 아 싫었는 게 아니지. 그냥 짝퉁이 안 되게 해가지고 아 그럼 경호도 잘 맞겠다 해서 경호를 내가 내보냈지. 나는 둘이 그냥 아 그냥 만나봐라고 이렇게 한 건데 둘이 갑자기 나중에 나와가지고 이제 결혼을 한다 하니까. 와 이제 명절 때 만납니다. 맨날 만난다. 와이프하고 처제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관계가 어떻게? 친동생은 아니잖아요. 그래 어머니하고 작은 어머니. 아 이모네, 이모의 동생이네. 뭐 이야기하면 뭐 경호 얘기하면 나한테 막 들어오고 내가 뭐 이렇게 경호하고 하면 경호도 이야기해. 그러면 돌아서도 나한테 와. 내가 저번에 그 우리 애들 행사 모임 있잖아. 심하 씨 용돈 줬거든. 근데 그거를 이제 경호는 그걸 얘기한 거지. 또 이제 와이프한테 연락 온 거지. 그 돈 어디서 났냐고. 네. 와 둘이 잘 살아가지고 좋다. 와 근데 이게 기름지니까 소주랑 기가 막혀. 우럭구이를 시켰는데 부산은 이 통우럭구이를 생각보다 많이 시켜 먹어요. 배가 좀 질리거나 이러면 우럭구이가 웬만하면 와우 좋다 냄새예요. 와 근데 이게 우럭구이가 우럭을 구이로 먹으면 이게 살이 통통해서 이게 횟감으로 먹어도 좀 통통하다네. 이게 식감이 좋잖아요. 와, 오늘 진짜 큰 거네. 큰 거예요? 근데 이건 누가 봐도 큰 건데요. 오늘 대가리가 커가지고. 상수형이랑 비슷해. 와, 진짜 맛있다.
형님 유도 선수로 나쁘지 않은 길을 갔잖아요 사실. 근데 왜 갑자기 격투기였습니까? 나를 시험해보고 싶었지. 그런데 이제 그때 한국에 이제 격투기란 게 막 들어오고, 이거는 내가 링에 올라가서 내가 싸우고 이기면 되는 거잖아. 이거는 내가 이기면 되는 건데 그걸 그런 생각 했지. 누구 때려본 적이 없었다니까. 링에 처음 때렸다니까 사람을. 그래 개패듯이 때린다고요? 아니 근데 헤비 격투기 선수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 순둥순둥하면서 뭐 최후의 간여임도 사람을 때려본 적이 한 번. 근데 그래 개패듯이 때린 밤을. 그때 이제 무명은 나한테 영웅이었지. 이런 분들은 우리나라에 역사를 그으신 분들, 개척되지 않은 큰 무대에서 그렇게 활약을 했다는 거. 상무 선배들 제가 정말 존경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러시아나 이쪽에 발을 들이기 힘들 때 레드 데브라서 전지훈련을 하신 분이에요. 레드 데브는 뭐죠? 레드 불이랑 합치자. 상무 선배가 그 러시아 가고 나서 하와이 시합을 우승을 했잖아요. 내가 러시아 갔다 와서 네. 4연승 5연승 달렸어. 알렉산더한테 지고 네. 5연패 달리다가 마지막 패가 그거잖아. 그 미국에서 에 시애틀 그때 지고 팀메이트 더 모아가지고 와 그럼 팀메이트 오기 전에 벌써 그러면은 역사를 만들고 왔네. 올리세이라고 랭킹 10위 안에 들어갔던 네. 헤비급인데 근데 그 선수가 인터뷰를 했는데 내 나를 언급을 했더랄까. 그게 이런 선수랑 옛날에 시합을 했었다. 이상수 선수랑 시합을 했었다고. 그 선수 힘이 좋고 파이팅이 좋았다고. 근데 상우 선배가 저쪽한테 지고 나서 슬퍼하는 줄 알고 저는 상우 선배한테 갔어. 그러니까 저쪽 계단에 상우 선배가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님 딱 이랬는데 싫어해. 아니 뭐지 이거. 아 형님 이러니까 어 이래. 아 사실 나 기면증이 있어. 그때 내가 기면증을 알았어. 상우 선배가 어찌 보면 참 좋은 거를 배워와서 우리 후배들한테도 많이 가르쳐줬어요. 훈련을 할 때 조금 더 진심으로 해라 뭐. 상우 선배가 장난치는 면이 많지만 운동을 하고 샵 준비할 때 진짜 진지한 면이 있거든요. 야 근데 그걸 지금은 제자들한테 쓰고 있잖아요. 실수의 성수인데 요즘 아약해졌네요. 잠깐 좀 먹는 거 찍읍시다. 그냥 짝동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마동현 TV, 쌍칼, 모여라. 마동현 TV랑 천년명호는 이제 세계관을 합치는 거. 쌍칼 TV, 황수영 그 TV 다 오세요. 모여야 돼. 청년들에 갖고 다섯 명에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다섯 명에서 모여서 다 손잡고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청년들이에요. 전국 다니면서 먹으면 우리 끝나는 거야. 자 저도 이제 상수형이랑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자리를 좀 이어가야 되고 카메라 없이 또 할 이야기도 많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또 이제 카메라 키우고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다음에 아마 상수형배가 우리 청년명호에서 첫 라이브 할 때 상수형배를 모시고 와주실 거죠? 청년들로 모이면 되겠네. 아 청년들에서 다섯 명 모여가 라이브 한번 합시다. 술 먹으면서 청년명호에서 첫 라이브는 다섯 명 모아서 한번 해야겠습니다. 청년명호 구독자랑 상수형배 맷집한 구독자분들한테 이제 한마디 이제 해주시면. 네 청년명호 구독자님들도 많이 맷집한 좀 넘어와주세요. 우리 명호가 나 진짜 열심히 하는데 명호 오면 항상 좀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더 잘 되게. 그래서 오늘도 형 불러오니까 내가 바로 와 얻는 거고 형 엄청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으니까 좀 더 좀 신경 써주시고 그동안 구독자님들이 좀 사랑을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청년명호 배명 호예요. 이게 부산 알잖아요. 또 명탕 안 먹을 수가 없다. 이 완전히 맵겠는데. 와 좋다. 이 집은 그거네. 고추장 베이스. 와 소비자로 나오는 거 치고는 안에 고기가 이래 많다. 아우 좋아.